진짜 인기 만점이구나. 어딜 가나. 아. 왜? 왜? 우와, 너무 아름답다. 야, 진짜 멋지다. 진짜. 와. 가보고 싶다, 진짜. 와. 초록빛 강과 기암 절벽의 절경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화려한 음악 분수쇼. 최대 60m의 물줄기를 쏘아올리는 이 분수쇼는요, 300개의 LED 조명으로 야간에는 더욱더 화려한 음악 분수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른들도 좋지 않아요? 네, 저도 좋고. 네. 와, 너무 멋있어요. 진짜. 아우요. 아, 너무 이뻐. 아. 야, 우와,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좋아한다. 여기서 봐, 아빠가 사진 하나 찍어줄게. 아, 근데 저렇게 여행 다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 여행, 그쵸? 저것도 타고 싶어. 타고 싶어. 어?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보고 싶다. 나은이 눈을 사로잡은 바로 그것은 뉴욕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높다는 소금산의 명소, 바로 출렁다리입니다. 높이가 선생님 100m래요. 우와. 저기 진짜 올라갈 거야? 아빠는 저기 올라가면 어지러워. 오. 와, 아. 주호 오빠가 고소고포증이 있거든요. 나랑 똑같구나. 네. 어, 나 이런 건 너무 아찔하더라. 유리로 되게 불안하다. 여기도 무서워했어요. 어, 조심. 오! 나 이거 보고 느꼈네. 이게 부모인 거예요. 예, 자식을 위해서는, 예, 아마 저도 고소공포증 있다 그러지만은, 예, 자식을 위해서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멋지십니다. 예. 아, 저도 어렸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무서운데도 산도 잘 올라가고 저런 다리도 막막 지나다니고 했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까지 소환돼서. 근데 결국 아빠 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진짜요? 나 조금 전까지 한 말 취소해야 되겠네. 아, 근데 저기 너무 높으니까. 아니, 그래, 도와줘도 저렇게 간다는 게. 그쵸. 어. 내 발을 뛴다는 게 맞아요. 기특해라. 아, 세상에. 어쩜 저렇게 의젓할까. 그러니까요. 아, 세상에. 동생들을 데리고. 맞아요. 셋. 그래도 BJ 삼촌들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야, 이쪽은 잘 세네. 그러게, 200까지 샜네. 아직 300개 더 남았어. 210개?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아, 더워. 벗어. 20, 230. 230. 이제 삼촌, 이거 좀... 딸이 이렇게 좀 야무진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완전 그 누나 노릇을 톡톡히 하네. 네, 아인데 아직. 그러니까 너무 기특해요. 선배님, 이번 영화 3일의 휴가에서도 네. 딸을 키우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모녀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그대로 영화에 다 드러나서 그래서 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출렁다리를 과연 찡긋나는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어, 와 진짜 출렁출렁거려요. 건넙니다. 얘들아 여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살짝 흔들린데? 어머 어떡해 설명까지 해줘. 아 예뻐라. 아 또 손 꼭 잡고 손짓만 하는데? 야 자기도 손... 무서울 텐데. 그러니까요. 네. 요게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그래서 출렁다리래. 똑똑해 그죠? 똑똑하고 아빠 아, 걱정돼. 지켜보는 건가요? 오늘따라 이렇게 눈도 더 착해 보시고. 이제 누가 뛰어서 이거 흔들린다. 난촌 안 뛰어. 너무 흔들려. 아니 저기 망치지 마. 그러면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겁나가지고. 나 날로와는 안 무서워. 와 이제 밑을 보고 걷네. 대단하다. 날로와? 날로와? 그래서 왜 아빠가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저기 전시 보이나 봐. 와 보인다. 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 왠지 짠해 보이지 않아요? 짠해 보여요 오늘따라. 그러니까 아빠가 와 사진 찍어줘야지 이런 거 바로. 그러니까 어머 기특해라. 뭐야 뭐야 보이지 않아 맞지? 민감하다. 아빠 아 저런 딸이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 진짜. 이야. 왜? 와 여기서도. 와 여기 분수가. 아이들이랑 진짜 꼭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예. 네. 이야 건넜어. 이야. 어구 용감해라. 와. 와 박수 쳐주고 싶다. 와. 아 기특해라. 대단했어. 아빠 없이. 아, 네. 대단한 분들 저거. 아, 대단해. 우리 아빠한테 자랑하자. 가자. 어, 아빠한테 빨리 자랑하고 싶죠. 아빠. 그쵸. 아빠 보니까 또 기분 좋아졌어요. 또. 성공했어. 아우, 기특하겠다. 감동했어. 한순 사진 주세요. 출렁다리 위해서 찍은 사진을 아빠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아빠 찐 건데 너무 기특하죠.